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? 우리 꽃님들은 김장들은 다 하셨나요? 저도 지난주에 김장 다 마무리하고 이제 꽃 구경하려고 저희 제라늄 베란다 꽃밭을 저희 거실로 옮겼어요. 그 안방 베란다에서 몇 년을 키웠는데요. 아, 꽃이라도 시커먼 거실에서 보려고 일단은 거실로 다 옮겨봤답니다. 거실 창가에 있던 선반을 옮기고 다 초록이들을 옮겨놨어요. 이렇게.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인데요. 이렇게 바구니, 플라스틱, 여기다가 바구니 만들어서 동그랗게 리스를 키우고 있어요. 근데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별건가요? 저는 이거 몇 해째 쓰고 있어요. 이거 다이소 리본인데요. 상자에 그대로 떼어서 잘 담아놓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.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서 모양도 좀 찌그러져도 금방 잡을 수 있고요. 이 친구들을 이쪽으로 빼고 초록이들 그 선반에 제라늄 존을 만들었답니다. 이렇게 요 위에는 그래도 꽃이 피려고 조금 이렇게 분업해서 자란 친구들이에요. 이렇게. 저기, 요거 참 예뻐요. 둥글둥글 미소. 질 그라시아. 여기에 매드펄러즈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위로인데, 위드로망스도 꽃대가 올라오고. 블랙만 봐도 이렇게, 얼굴이. 이쪽으로 돌려줄까? 꽃 얼굴 좀 봅시다. 너무 예뻐요. 잎도 물이 들고. 그리고 이쪽에는 안스리움. 제라늄 다음으로 예뻐하는 안스리움이에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도라야키 실버는 진짜 안 자라요. 이렇게 아래도 이거는 애플 블라썸 라라 딜라이트 얘는 뭐지? 렌팅 로즈 핑크 판도라 그 제라늄 전용 상토 다 해줬더니 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. 하얗지는 거 보니까 여기는 모드잉 별빛 슈가 캔디 여기는 핑크 클라우드. 엔팅 로즈도 꽃이 피고 있어요. 라랑들이 잘 자라고 있고, 송살구. 누구냐? 볼드 프린세스. 제니. 얘는 얘도 이렇게 하얘지네. 하얘지는 건 따주고. 소프트. 스윗 베이비 핑크 참 귀여워요. 얘는 SW 부케. 지금은 꽃을 제일 잘 펴주고 있어요. 얘는 레드 판도라. 꽃대 있는 거를 수영 잡느라고 잘라줬더니 꽃대가 또안 올라오고 있네요. 얘는 데니스. 일본 데니스인데 동글동글 너무 곱죠. 그리고 인디안 튠. 라베카 들판. 이 친구는 펜스비. 아, 이뻐라. 핑크 깨순이, 핑크 뉴포트. 얘는 카프다인. 아, 두송이가 크게 폈다가 지고 여기 다시 올라온 친구예요. 첫 송이보단 좀 작은데, 카프다인. 이 친구는 나다키. 제라늄 전용 상토라는 흙으로. 어쨌든 좀 무겁기도 하고, 제올라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름 성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. 비료가 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일단 지켜보려고요. 물은 자주 안 줘서 좋아요. 삽목 전용토에다가 삽목을 해봤는데요. 이렇게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렸는데 자리는 잘 잡는 것 같아요.
파종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, 이 친구도 파종이, 리지아로 스트로베리, 뭐 빈티지 핑크 이런 친구들 파종이가 있어요. 이런 친구들 뿌리 잘 내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업을 해줘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들도 이제 꽃이,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얘는 그레이프 브리셋이고, 요게 파샤트. 이름 없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꽃 보고 이름 찾으려고, 꽃볼이 작아도 못 단 애들이 있어요. 꽃대 정리를 못 해주고 그냥 보고 있어요. 요렇게 제 제라늄 거실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꽃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. 아직 꽃이 많지는 않아요. 그래도 이 꽃 보고 있으니 좋네요. 아, 그리고 여기. 아, 요건 인디안 듄. 외목대로 키웠었는데 여기서 순이 이렇게 나가지고, 아, 조금 더 키워서 따고 다시 외목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인디안 듄의 잎이 참 예쁜데, 헛꽃이라도 얘는 좀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송찬. 얘는 왜 이렇게 위로위로만 자라는지 꽃대가 있어서 제가 수용 정리를 못했거든요. 엄청 커. 선반에도 못 들어가고 위에 올라와 있답니다. 송찬. 참 예뻐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제라늄들이 다 커서 이제 분업을 해주면 얘네들도 쫓겨날 것 같아요. 이렇게 알로카시아, 오드라 바리에가타 옐로우, 화이트, 링 오브 파이어, 여기 퓨전 화이트, 메와웨아, 파치클러다가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. 이쪽에는 허야들을 모아놨어요. 허야 라트폴리아라는 친구가 많이 자랐어요. 잎도 참 예뻐요. 벨라. 세촉이 나오고 있고, 사와락. 그냥 사와락도 이렇게 신엽이 나왔는데 엄청 크게 나왔어요. 이렇게. 오보바타 제가 다 잘라서 작게 심었어요. 마틸드. 수미트라. 딸이 키우다 너무 커져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. 루비 고무나무예요. 여기도 미칸. 제가 리스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키웠는데요. 리본 하나 달아주니 리스가 됐죠. 너무 예뻐요. 제 눈에는 참 예뻐요. 디시디아. 이 친구는 스웨디시 아이비 리스 됐어요. 이 플로리다 뷰티. 친구는 엔젤 스킨 참 예뻐요. 잘 자라고 잎이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아마그리스, 크라난테, 글로리오소, 버럴막스 바리에가타. 근데 왜 이렇게 노란 잎만 나오는지. 노란 잎도 예뻐서 그냥 두고 있어요. 이런 잎이 나와야 예쁜데. 또 글로리어썸 다크폼. 이렇게 신엽이 올라올 때 정말 예쁘답니다. 이렇게 베메라. 베메라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수태봉을 세워줬더니 잎이 요만한 친구를 나는 받았는데 점점 커져서 이렇게. 여기도 우리발 시계초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.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좋아요. 베르코썸. 아, 너무 예뻐요. 베르코썸. 눈에 뒤에 잎에 이런 매력이 있어요. 마제스티. 마이웨이. 미칸. 이제 올 겨울은 이렇게 놔보려고요. 아, 꽃을 보니 너무 좋아요. 이렇게. 다음에 꽃이 더 많이 피면 또 영상에 담아볼게요.
그리고 제가 여기 초록이 존에 리본을 하나씩 붙여서 트리처럼 해놨는데요. 다음 영상에는 요 리본을 한번 만들면서 이렇게 리스, 간단한 리스처럼 꾸며보는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또 뵐게요. 수연이랑 꽃이랑이었습니다.